연예계의 대표적인 아이돌 커플이었던 율리와 최민환이 이혼했다. 율리는 4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내용은 많은 시간 노력하고 대화한 끝에 저희 부부가 서로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부부의 길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는 끝이 아니기에 저희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피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 아이들은 많은 시간 고민한 끝에 현실적인 문제들과 최대한 심리적인 불안함이 크지 않도록 지금까지 생활하던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여 아이 아빠가 양육하고 있으며 저 역시 그만큼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아이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율리는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만큼 이 소식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화 끝에 서로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선택이니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최민환 역시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전하는 안부가 가볍지만은 않네요.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17년 열애 사실을 인정하고 2018년 5월에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율리의 교육비 발언으로 인해 이혼 사유에 대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은 율리와 그런 아내가 걱정되는 최민환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고민이었다. 율리는 아이 3명 교육비가 기본 월 800만 원이 든다고 말했고 최민환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한 번에 다 하려고 한다. 나는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민환은 평소에 참고 사는 것 같다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항상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고 율리는 남편이 좀 취했다 싶을 때 생색을 많이 낸다.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며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하는데 어디까지 더 해야 하는 건지 억울해했다. 율리는 전 걸그룹 라붐의 멤버로 활동했다. 2017년 하반기 들어 모습이 자주 안 보이더니 9월 21일 FT 아일랜드 최민환과 열애설이 났고 2017년 11월 3일 공식적으로 라붐 탈퇴를 발표했다. 소속사에서 연예계 활동을 할 뜻이 없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사실상의 연예계 은퇴로 봐야 될 듯했었다. 율리의 탈퇴 오피셜이 뜬 다음 날에 열린 2017 평창 드림 콘서트부터 라붐은 5인 체제가 되었다. 2018년 1월 최민환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으며 5월 18일 첫 아들을 출산하였다. 7개월 뒤인 2018년 12월 KBS2의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을 통해 방송에 복귀했다. 율리는 팀 탈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팀 탈퇴 과정을 당시 소속되어 있던 라붐 멤버들과 충분하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같은 팀에서 활동하던 유정은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탈락식에서 율리와 관련된 일을 기사로 접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팀 탈퇴나 향후 행보는 개인의 자유일지라도 팀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멤버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고 충분히 상의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